20번. 자,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라. 문장이죠. 지금까지 봤던 장문의 문법 중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지금 아니 그 관현도 기출 문제는 이제 우리가 7급도 보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었죠. 그렇지만 장문을 우리가 이제 수능형 문법도 배우고요. 계속 모의고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구애를 풀어 왔는데 그 중에서는 장문의 문법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법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 드리고 갈게요. 자, you have an imagine of a perfect person. 자, 당신이 완벽한 아들을 상상하고 있다. 이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Or perfect daughter. 아니면 완벽한 이런 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합니다. You have imagined. 당신은 상상해요. 뭘? What your personality would be like. blank 나왔죠? 자, 이런 딸이면 어떨까? 자, 우리가 what like 배웠죠? What like 배웠어? 안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like 플러스 추상명사,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겠죠? 그래서 원래는 문장이 their personality가 주어고요. would be가 동사고, like what이야. 알겠어? like 플러스 추상명사지. 그럼 뭘로 바뀐다고? how로 바뀐다 했어. 그러면 제가 like를 없애버리면 이 문장이 여기가 how야, how. 당신은 상상합니다. 그들의 어떻게, 그, 퍼스널리티가 어떨까라고 상상합니다. 이 문장 이제 됐어요? 그리고 자, unlike를 여기다 넣어놓은 건 뭐야? unlike는 항상 뭐로 쓰인다? 서술적 용법에만 쓰인다는 거죠. 전쟁터 생각나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호로만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 what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알겠지? like의 목적이 없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like라는 것 이해되죠? what like로 풀어도 되고 서술적 용법에 unlike로도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해석해 줄게요. what kind of life? 자, 그들의 삶은 어떨까? and career, they would pursue. 그들이 추구하는 이렇게 직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we all have these images. 자, 우리는 모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이미지는요, rooted deeply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 깊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죠. 자, 목적격. 자, 이 문장에서는 이런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으로 봐도 되고,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는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미지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알겠지? which are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which were가 생략됐다고 하고, 이 문장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이미지는 고착되어 있다. 목적격 보호로 봐도 돼요. 그겠지? 자, 나는 목적격 보호로 봤어. But we must be careful. 자, 우리는 그렇지만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 Not to impose them. 자, 그것들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나셋다 동그라미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 쓴다겠죠? 자, 어떻게? 여기 봐. 해석해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됐지? 사랑하는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가고 싶어. 그치? 그러니 안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는 거지.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것을 좀 사랑을 받아지는 사람, 이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란 건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받는 거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국말의 표현 어법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만약에 이 문장이 이렇게 하는 거야. loved one은 쉽게 말해서 my loved one이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지. 알겠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말할 때는 한국말로 말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풀을까? 능동형으로? 풀까? 빨리 말해. 이해돼? 안 돼? 돼요? 확실해? 끝나고 나서 동영상 본 사람도 궁금해. 빨리 다 돼? 확실해?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도 구문이에요. 잘 보세요. Children 그랬어요. 애들인데 who 이하 애들이야. Fail to conform. 자, 따르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들. To our fantasy image. 우리의 이렇게 환상적인 이미지를 따르지 못하는 아이들은 will feel failure. 실패자처럼 느낄 것이고 반면에 children who were conform. 따르는 사람. 우리의 환상을 따르는 아이들은 will feel trapped. 이렇게 in life. 삶에 딱 갇혀 있을 것이다. 뭔 삶이냐? None of their own blank choosing이야.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알겠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니까 내 삶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요즘 나온 영화 있습니다. 칼리지 브란의 애연자. 봤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내가 자식이 멀리 날아가게끔 내가 도약을 해주는 거지 어떻게 간섭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부모라는 것.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뭐 진리지 않겠죠. 내 나이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29이 돼야지 이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야. 여기 문장에서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Of one's own이라는 것은 스스로 뭐 한 거야. 스스로 뭐뭐 한 이런 뜻이야. 내가 스스로 뭐뭐 한이기 때문에 이건 꼭 능동형이 돼야 돼. 알겠니? 우리가 수거적으로 보면 of one's own ing, 스스로 뭐뭐 한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자, 해석의 의미로 잡아가야 돼. 해석의 의미로. 그러면 잡읍시다. 그들 자신이 선택되어진 삶이 아니라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지? 이건 수거로 해봅시다. Have, 자, of one's own ing, 스스로 뭐뭐 한.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 풀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자,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의 문장이었죠? 두 번째 문장은, 자,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됐어요? 세 번째 문장은 자, of one's own ing, 스스로 뭐뭐한, 스스로 뭐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형이 될 수가 없는 문장이라는 것. 됐죠?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장하고 약간 패턴이 다르다는 거지. 뒤에 목적어를 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문장이 없어서 여러분은 틀리셨어야 돼. 알겠지? 틀리셨어야지 내가 강의한 대로 제대로 따른 거야. 알겠습니까? 틀린 사람.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